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안녕하십니까, 리프레인 상민입니다. 근데 상민아, 네. 여기 가래나무가 있다고? 여기 이게 가래나무요? 근데 가래나무는 아는데, 네. 그럼 이 밑에 나무 있냐고? 그거는 이제 잘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죠. 이 가래나무가 고소하고 호두 종류란 말이에요. 호두 종류.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거. 고소한 게. 한 방 딱 때리면 하트 모양으로 나와요. 이거 쉽게 말해서 호두 종류인데 그 야생 그 사례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 그래요? 자, 위에 계곡에 떠내놔갖고 이 냇가에 이런 나무가 많아. 잘만 아, 찾으면 그냥 가래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떠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것도 가래나무, 이것도 가래나무. 저쪽에 위에도 가래나무. 가래나무가 쫙 있네. 우리 절에 여기서 많이 주워다 먹었어. 근데 물 다 떠내려가고 뭐 나무 있겠어? 아니, 안 때문에. 여기 있는 거요? 어, 여기 내가 받쳐드릴게. 그걸 잡고 여기 밟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무슨 일이라는 거냐? 나무 올라가지 말고 내리가. 어. 아이고. 그러니까 힘을 살려. 봐봐요. 어, 아, 요, 여기 나오네, 여기. 이게 가래요. 이렇게 생긴 것만 주소. 야, 여기도 있다, 여기. 그거 잘 천천히 해갖고 잘 봐야 돼, 이제 낙엽하고. 낙엽 푸게. 예. 아는 사람은 또 주인하는데 또 있어. 가을에 일찍 오면 많이 싸겄네, 이거. 동대기 따지. 봐봐요. 아, 그 안에. 이거는 추자요. 아, 그거는 추자. 개추자. 개추자. 아, 그 이것도 호두 같이 있잖아. 똑같은 거 호두요. 근데 종류가 틀려. 여기 가래나무하고 호두나무하고 같이 있어서 그래요. 아, 여기도 있다, 여기. 이게요. 여러분들, 요게 가래요, 요게 가래. 이게 딱 망치로 살짝 때리면은 요 속 안에 호두 같이 생긴 게. 내가 보여드릴게. 예쁘게 안겨져요. 이렇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게 잘 깨면, 망치갈로 같은 걸로 딱 깨면, 하트 모양으로 딱 나와가지고. 망치로 깨야 돼, 이거. 이거 고소하다고, 호두하고 똑같아. 호두인데. 가래. 이게잖아, 원래. 원래 그렇게, 원래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아, 크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하트 모양으로. 이게 가래입니다. 야, 그 전에 어렸을 때 이런 거 막 사진을 댕기고 고소하게 이거 해서 먹고 이럴 때가 좋았지. 너무 겁나. 지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알지도 못해. 이게 뭔지 알아. 그렇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참 좋다고 해도 이거 따로 올 애도 좋고 심심할 때 딱딱 망치로 따가지고. 내가 옛날에 우리 집이 구치기잖요. 집에서 이제 탁자 놓고 큰 거에다 놓고 책 깔고 깠는데 쿵쿵 가갖고 밑에 집에서 쫓아왔어. 뭐하고 있냐고 갖고 이제 금방 이거 내가 망치질해서 그러구나 갖고 죄송합니다 좀 뭐 할 게 있어갖고 집 좀 소리 좀 보고 있었어요.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사죄드렸다니까. 아니 그럼 뭐? 아니 나 이거 가래 망치로 이렇게 살짝 해고 있는데 들려시오? 이리 와요. 해고서 같이 먹자고 앉아서 먹으면 되지. 아니 죄진 사람이 딱 바로 알잖아. 근데 이거 내가 소음 냈구나 하고 바로. 아유 고마워요 하고. 이거 가끔 웃으면 재밌겠다 이거. 봐봐요. 벌써 한 줄 웃고. 아이고 많이 주웠다. 참, 이것도 우리만 먹으면 안 되잖아. 이모도 갖다 드리려고? 누님! 가래! 가래라고 아시려나 모르는 건데. 이만큼 나왔어 나도.
모양 잘 돼요. 여러분 잘 됐잖아. 시크면 얘 안 뜯었어? 안 뜯었어. 이거 봐봐. 하트 먹어. 그거 이빨로. 이거 이빨로 이거 안 깨져. 망치로. 망치로도 이거. 누님 옥수수 다 빠져 잘못하면. 그거 얼마나 다른 거니. 요새 기력도 안 좋은데 이놈 해가지고 죽을 좀 쏘서 먹어보려고. 그래요. 안돼 안돼 안돼. 내가 좀 두드려 줄게. 아이고 씨발 그 볶아 나는. 요거 참 노인 양반들 죽 쏘서 드리면 아주 고소할 거야 이거. 애들도 좋아할 거란 말이고. 나도 모르겠어. 진짜로? 고소하겠어. 엄청 맛있어 이거. 고소? 고소한 게. 나 한 사발 줘요 누님. 두 사발 줄게. 야, 대접 엄청 크네. 밥뜨기 생기네 티아가. 드시오. 배꼽이 웃더라. 먹어버려. 이야 끝내준다. 관줘요 관줘 관줘. 이렇게 많이 줘. 많이 먹으라고 충분히 먹고 왔습니다. 야 이거 먹어봐야 돼. 고소? 아니, 아 고소죠 그럼. 내년에 나 그거 가을 철서부터 따야겠네. 안 따도 된다 이거. 주스면 된다. 야. 내가 볼 때 죽기로 생각을 했어. 떼뚝나무의 열매 개비. 떼뚝나무 열매도 고소거든. 10월 때 요만이 아니야. 떼뚝나무 열매. 떼뚝나무라고 그래? 나는 떼뚝나무라고. 떼뚝나무. 아 고소다. 야 진짜 맛있네. 야, 진짜 뭐, 맛있어. 쬐그만 게 그거 그냥 딱딱 때려 센 건데도 진짜 고소하네. 야 그 쬐가 이 갖고 센찬어 정말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고소고. 근데 누님. 이걸 가래죽 가래죽 하면 이상하단 말이야. 나는 그때 호두죽이라고 그래. 호두죽. 떼뚝나무 열은 열매 같아. 추자라고 그래요. 우리 그냥 옛날에 추자라고. 추자나무라고 그래. 추자. 추자 알. 아 진짜 고소. 또 재밌네. 또 이렇게 해갖고 먹은 게 왜? 아 진짜 고소하잖아. 한두 먹도 제대로 못 땡기고 고소냐? 이거 자죽이나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낫네. 귀할 거가 아니네 그냥 진짜. 자죽보다 이게 맛있구만. 이모 이거 어떻게 했어? 그 주사 또 깼어? 없겠어? 아니 갈았어. 갈아버렸어? 그래서 그거 더 고소하구만. 갈은 게 붙지요. 야, 진짜 맛있네 이거. 아이 그거 하나 깨서 먹으려고 했다가 야 다 깨가지고 죽을 한번 해자 그랬더니
훨씬 맛있네. 누가 죽끼리 먹지라 이런 걸로. 누님, 이거 남 걸랑 저녁에 10시쯤 또 안 남아 다 먹어야 해요. 안 남는다고.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좀 잡사 피디님도 빨리 먹으라고 침대 그런 거 빨리 와. 맛있어. 그만 찍고 언더만 먹어. 야, 진짜 맛있다. 내년 가지는 내가 주스로 가야겠구만. 아니, 우리 구축된 분들 이제 이거 방송 보고 가래 주스로 오게 생겼어. 내가 주스로 가야. 내가 알려줄게. 진짜 많아. 오늘도 세세히 계속 했으면 많이 주실 건데 그냥 왔어. 오늘 딱 서희 먹을 건 뭐, 너희 먹을 건 뭐 딱. 그 있는 지금도? 아, 진짜 맛있다. 아, 맞죠, 누님. 날마다 이렇게 맛있는 것만 생겼으면 좋겠어.